이게 가격대가 아마 지금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2004년식 인덱 드라글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일렉트라 글라이드 불하차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불하차라고 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던 물건들을 공매 형태로 해서 경매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경찰 오토바이로 나온 건데, 원래는 하얀색이 이제 경찰 도색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경찰 마크도 있고, 여기에 이제 폴리스라는 마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걸 경매를 낙찰받은 동시에 그런 경찰 관련된 도색들은 싹 다 지워야 돼요. 근데 이사장은 그냥 하얀 차도 남겨두기 위해서 앞판 그리고 사이드백에 있는 경찰 마크 그리고 이 무전기 박스에 있는 경찰 마크들 싹 다 지우려고 하얀색으로 도색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펜다 색깔하고 뭐 하얀 색깔하고 색깔이 차이가 나죠. 여기 보이는 이 실제 부분도 1인승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1인승 시트 말 한 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팬덤 시트가 없습니다. 그 일반 할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용도로 나왔어요. 보겠지만 억스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뭐 마이크나 무전기와 관련된 그런 옵션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디오가 심어져 있습니다. 완전 그냥 일반인 사용 용도로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공중용으로 쓰면서 좀 내용까지 안 쓰고 험하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낙찰받아가지고 한 개씩 이제 조물딱 붙이고 하면서 결국은 한 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골 시대가 굉장히 방어가 잘 되고 떨어질 때도 떨어져서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런 옵션들은 사용자들이 계속 받고 만져가면서 한 차 한 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도 달려있네요. 뭐 요즘 많이들 다는 무릎 페어링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무릎 페어링 여기 보면 이걸 열면 이게 수납이에요. 수납 오디오를 넣기도 하는데 수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에 이거를 조절해서 바람이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할리 순정 옵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구매해서 장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할리는 유난히 또 이쪽 그 엔진 열이 무릎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좀 허벅지가 뜨거운 관계로 이런 커버류 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연식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본인이 예민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연식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 90년대식의 그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2000년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큰 캘리퍼를 사용했고, 최근 연식 같은 경우는 뭐 14년식부터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도 밀린다 혹은 뭐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요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옛말이 됐습니다. 잘 달리고 잘 삽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차주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인데, 이렇게 머플러 매니폴더에서 나오는 이 열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이 커버류 안쪽에 가려준 것 같아요. 이쪽도 좀 데일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을 좀 가려줬죠. 특이한 점이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요즘 차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원터치로 여나? 그런 식으로 열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식하게 이렇게 돌려서 열어줍니다. 이런 나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닫아서 돌리는 형태로 잠가주고 열쇠로 잠가서
락을 걸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 처음 모델은 등받이가 없잖아요. 뭐 그냥 엉덩이를 이쪽에다 안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밀림 방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타기 위해서 이런 등받이도 사제로 장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도 브라차에 대한 소개보다는 할리 데이비슨의 특징 같은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진동이 워낙에 강한 차다 보니까 발끝에서 이제 진동이 올라오면 뭐 좀 발이 좀 간지럽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할리 라인업에서도 좀 고배기량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 넓은 발판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발의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소기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밟고 뒤로 밟고 하면서 발의 앞코를 넣어가지고 올리고 내려야 되는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밟고 또 밟고 밟기만 해서 부츠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어. 90년대식의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그 페어링 부분에 속도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너무 좋은 말로는 클래식하고 나쁜 말로는 좀 볼품이 없어요. 근데 2000년대식으로 올라오면서부터 훨씬 더 조금 정돈된 그런 느낌의 페어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연식의 할리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도 조금 구성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것들만 딱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순정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딱 열면은 간단한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USB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쇠도 이렇게 비상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어차피 페어링 때문에 이쪽에는 바람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이쪽에다가 수납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아까 클러치가 너무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쉬옷으로 되어 있는 이 클러치 부분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겨보면은 너무도 가볍습니다. 이거 웬만한 신차보다 더 가벼워요, 지금. 한번 달리고, 뭐 정차해보고, 당기고, 가속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남의 차 잘 안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외관, 그리고 연식에 따른 변화, 제가 한번 타보고 싶었던 경찰 브라차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가격대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식은 뭐 한 7,800만원대, 800만원 전후 관리가 잘 된 바이크들은 7,800만원 전후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2000년대 초반식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초반으로 아마 가격대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액 할리 자체가 워낙에 또 비싸고 이게 비싸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수요가 있고 실제로도 그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서 고쳐서 혹은 손봐서 타는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1,000만 원에 값어치도 못하고 그런 차라고 하면은 사실 누가 1,000만 원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연식 오래된 바이크를 사겠습니까? 오토바이는 아시다시피 뭐 엔진 미션? 이쪽에 있는 엔진 미션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굉장히 뭐 큰 하자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비가 끝나면 거의 모든 트러블들은 자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잡아 나가면서 탄다라는 생각으로 1,000만 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고 시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바이크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쇼바의 돌팀 같은 문제예요. 이게 달리다 보면은 뭐 앞차가 되든 아니면은 앞 라이더가 되든 돌팀이 생겨요. 돌팀. 그래서 돌멩이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쪽을 자꾸 때립니다. 이쪽을 자꾸 때려가지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돌멩이에 맞고 흠이 생기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약간 뭐 어떻게 운이 안 좋으면 그 쇼바의 씨를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한번 빼서 정비할 때 도색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한번은 쇼바를 뜯는 김에 뭐 누유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렉트라 글라이드나 모든 스트리트 글라이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뒤가 에어쇼바로 되어 있어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일반 쇼크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2004년식 같은 경우는 타이어 사이즈가 140-90-18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차량으로 친다면 굉장히 넓은 타이어지만 지금은 스트리트 글라이드나 로드킹 이런 비슷한 장르의 투어링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7년식인가 8년식인가 그때부터 아마 타이어 사이즈가 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혹이나 뭐 그런 것들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최신년식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를 구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07년식 브라차를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배기량이 틀렸는데요. 1340cc 그리고 2002년식부터는 1450cc 그리고 07년식부터는 1584cc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른 뭐 출력이나 뭐 시원시원한 가속력 이런 것들이 틀려지니까 아무래도 배기량을 조금 더 키우길 원하신다면 같은 브라차를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07년식 이후 모델을 사시는 게 브라차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팁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 소위 말하는 경찰차를 좀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가슴이 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언젠가는 다시 할리를 타고 유유자적 그렇게 달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